장기환님 모셨습니다. 장기환님, 요즘 지금 정경심 교수님, 일단은 우리는 8월 말까지 구속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사 하나를 보고 저 6월이면은 석방이 되시지 않겠느냐. 저희는 8월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8월까지 잡을 때, 아 7월까지 잡을 때 네네. 연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사실 재판부가 6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 석 달 동안 재판을 열지 않았던 그렇죠. 점도 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재판이 연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보도가 나오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도 하시고 재판부가 이것도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구심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때를 맞춰가지고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적폐 언론에서는 이것을 큰 무슨 저 중대한 변화가 온 것처럼 그래서 재판부가 1심 재판부도 굉장히 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 항소심 재판부 역시도 유죄의 심증을 이제 이미 가지고 있다. 뭐 판단 내린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쓰고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 같지 않은데 예, 그건 전혀 아니다. 그거로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뭐 향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된 거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네네네. 저희가 원래 8월 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석 달 정도 재판을 안 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으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요. 몰라요. 모자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안 열 때 이미 재판을 8월까지 끌고 갈 생각이 있구나. 변호인 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을 가지고 무슨 뭐그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도 그 어떤 그 편파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좀 이르다. 그 심중이라든지 이거를 미리 내비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네. 지금 법정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님의 PC가 어디 있었냐. 네. 이거 갖고 지금 일명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검찰이 이제 뭔가를 주장을 하려면 네. 본인들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본인들이 증거도 제시해야 되고 이거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재판부가 오해나 오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차를 타고 갔고 네. 차를 타고 가서 뭐 어디 가서 뭘 사왔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다. 그게 그걸 네가 한 거니? 아니 다른 사람이.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경심 교수가 6월 16일, 네. 그러니까 2013년 6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그 표창장이 만들어진 날짜죠. 그러니까 재발급. 예, 재발급 받은 네. 그날, 6월 16일, 그날도 방배동에 있었고, 방배동에서 동양대 메일 서버에 접속한 IP, 공인 IP 기록이 나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일본 PC에? 아니, 다른 모르 그건 모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PC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논리가 깨지니까 아니 어디 PC는 좀 모르지만 거기서 접속을 했다. 네, 방배동 IP가 접속된 기록이 있다. 네. 어쩌라고? 그거는 그 동양대 웹 서버에서 기록을 한 건데 누가 이제 뭐를 통해서 일본 PC를 가지고 접속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일본 PC였어야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들 눈높이를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우리 같이 디테일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동양대에서 PC가 즉 강사 휴게실이나 이런 쪽에 있었을 때와 정경심 교수님 집에서 이 PC가 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검찰 측 주장을 보면은 이 일본 PC가 네. 방배동에 있었고 방배동에서 정경심 교수가 그 일본 PC라는 것은 동양대 파일 직인 파일이 있는 네. 그러니까 동양대의 강사 휴게실에 두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1번, 2번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1번 PC에서 그 직인 파일이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인 파일이 있는 일본 PC가 2013년 6월경에 네. 서울 방배동에 있었고 서울 방배동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 일본 PC를 이용해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PC가 집에 있던 게 강사 휴게실로 왔다.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정경심 교수 측은 아니다. 일본 PC는 계속 동양대에 있었고 나는 그 무렵에 서울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 PC와 나는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위조한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네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나온 그 증거로 보자면 IP 주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IP 주소 112 IP에서 이게 112 IP가 동양대 쪽 IP더라 그렇죠. 라고 나오면서 그럼 이 PC가 동양대에 있었나? 라는 쪽으로 좀 더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마구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공인 IP로 동양대 웹 메일 서버에 접속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일본 PC로? 아니 그건 모르겠고. 근데 지금 파일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데. 그럼 일본 PC로 접속했어요. 그 말이 맞는데. 말을 할 필요가 있죠. 맞다라고 얘기도 못 하면서 그 어떤 PC로든 간에 뭘로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개총사한테 전화를 걸었다. 정용진이 개총사한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이 전화로? 아니 그건 모르겠고. 어떤 전화인지는 모르겠고. 예. 전화는 했다. 전화는 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구 그 얘기를 던지는 건 뭐냐면은 딱 들을 때 오해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 공인 IP였으면 사람들은 몇 번 PC였는지가 아니라 공인 IP에 꽂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와 오인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판장 분위기가 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 전에 임경혁 판사 때보다는 확실히 뭔가 달라졌다라는. 일단 그 임경혁 판사는 얘기들이 좀 너무 나와요. 좀 편파적이었던 게 네네. 나왔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월요일 날 그 법정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녹취 파일, 정경심 교수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조국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 있고 뭐 하여튼 방배동 주변에 이런 소음이라든지 환경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아들한테 공부 좀 해라라고 야단을 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일이 이 일본 PC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볼 때 정경심 일본 PC는 계속해서 방배동이 있었다. 네.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제시하냐면 핸드폰으로 녹음된 건데 이것은 이거 이 핸드폰하고 그 PC하고 동기화가 돼 있어서 자동으로 이게 파일이 넘어간 거다. 그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 뭐 자연스럽게 뭐 넘어갈 동기화라는 거는 계정에만 연결돼 있으면 어느 PC든지 다 가요. 어디에 있든 간에 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보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 판사의 오해 오인을 유도한다. 두 번째 정경심 교수를 망신 준다. 이거 아니 엄마가 아들을 야단치는 거는 그 상당히 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사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로서 민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망신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재판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한 7월 중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7월 12일 날 결심을 하게 돼 있어요. 7월 14일일 거예요. 14일인가 그 결심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정상으로라면 8월 중순 경에 광복절 전후로 선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8월 여기서 만약에 이 항소심 재판부도 4년을 확정시켜 버리면 계속 구속인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항소심 재판부가 4년을 다 때리긴 어려워요. 아무래도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단은 정경심 교수를 집행유예라도 집행유예로 풀어줄 일단 풀어주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 그 전략이 가장 저는 현명 타당하고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그리고 징역 4년은 되게 너무 강하게 나온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형이기 때문에 일단 그보다는 감경이 된다고 봐야 돼요. 감경이 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가 이미 1년 이상을 그러니까 8월 달을 기준으로 벌써 사셨어요. 1년 정도 1년 이상을 징역을 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집행유예 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형을 산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 징역 1년 정도로 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청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검찰의 논리보다 변호인 측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가장 우리 장기자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요? 이날 그러니까 월요일자 그날 재판에서 가장 변호인들의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검찰에서 한 얘기를 하나 하나 논박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이 그 녹취 파일을 틀려고 하니까 야단치는 파일을 틀려고 하니까 제지를 한 거.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발끈한 화를 냈고. 그래서 재판장이 예 검사 그만 드세요. 받아들였구나. 예, 이 검사 그만 드세요. 그만 드시고 이거는 사건 내용과 상관없다. 예, 사건 없는 건 상관이 없고 이런 파일이 있다는 걸로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망신 죽이네. 그렇지. 아, 딴 거 없어. 검찰의 의도는 여론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재판부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일심하고 다른데 다르다. 거기서 나온 거구나. 생각했던 거고 변호사들도 확실히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했네.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메일 서버의 네네네. 공인 IP 문제.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게 네. 뭔 소용이냐? 그게 일본 PC에서 나온 거라야지 그게 소용 있는 거지. 네네. 일본 PC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일본 PC 포렌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니들이 알고 더 잘 알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검찰이 이제 할 말을 잃었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번에는 그 변호인들 좀 진짜 제대로 잘했다. 설득력 있게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걸로. 그래 오랜만에 변호인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임경혁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때는요. 변호인들의 얘기가 거의 먹혀지지가 않았어요. 다 증인부터 해갖고 다 잘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행이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재판부가 듣는 척은 했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난 내 맘대로 한다. 그러니까 뭐 부산식으로 표현하면 니는 씨부리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네, 네, 네. 일단 이번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변호인의 이의도 수용을 하고 네, 네, 네. 실제로 제지도 했고 네, 네. 이런 걸 볼 때 일단 1심하고는 조금 모양새는 다르다. 그러면 장윤진 기자님 지금 7월 저희가 14일이라고 만약에 예상을 하면 결심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이후로 또 재판이 몇 개 있나요? 오늘 6월 말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 6월 말 마지막인가요? 예, 마지막으로 그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결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판이 앞으로 두 번 더 남았다. 결심 재판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그러면 앞으로 다뤄질 건 어떤 게 중점적으로 변호인단이 준비하거나 검찰이 지금 계속 이제 PC의 위치 갖고 이번에 재판은 논점이었고 검찰은 계속해서 PC를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다 깨졌어요. 근데 차명 거래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해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사실 이장원 그 네. 여주인 그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친동생 이름이라든지 미장원 주인 얘기라든지 요 같은 경우에는 의도야 좀, 뭐 도와주려고 그렇죠. 하고 그런 거요 있지만 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죄를 한다고 사실 참 그 뒤집기가 참 멋있게 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알려진 정보는 아니지 않느냐. 언론에 보도됐는지는 몰라도 이 논리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의외로 이런 논리를 법원에서 많이 씁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지 않냐. 일반 사람이 접근하고 상관없이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정보는 아니냐. 그러면은 그 정보를 얘한테 알려줬으면 그거는 가치 있는 정보 아니냐.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기면 사실 또 그럴싸해요. 그 대법원에 가서 깨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국건은.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열받아하는 부분이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그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입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표창장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계속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겁니다. 다음 재판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항소심 재판이 7월 그 14일 날 만약에 결심 공판이 나오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일단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럼 사모펀드 표창장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정경심 교수님의 항소심 재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 항소심 재판은 이제 재판을 또 재판 따로 받을 건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증인 신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아니, 다른 건으로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없죠. 근데 지금 다음 재판이 뭐가 문제냐면은 조원 씨하고 조민 씨가 증인으로 불려올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나가지 말아라. 아니 나가지 말아라. 안 나가도 되죠. 그냥 네. 500만 원 물고 말아라. 여기서 그거는 검찰의 의도적인 망신주기다. 지네가 바랬던 한 칸 찍으면 지네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참 이게 더러운 게 이때가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하고 얼마 안 지났을 시점이에요. 아니면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할 시점이거나 6월 말이나 7월 초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딱 그 시점인 거죠. 이게 참 더러운 시점인 거예요. 안 나가면 안 나갔다고 뉴스거리를 만들 거고 나가면 나갔다고 뉴스거리를 만들 거예요. 윤석열은 해필은 딱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볼 때 상당히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이거 상당히 지저분한 짓인데. 그건 장윤진 기자님의 생각 같아요.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어떠든지. 정말 참 의도적인 거, 고의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네. 고의적으로 해도 참 맞추기는 쉽지는 않겠다. 근데 네. 정말 참 희한하게 잘 맞췄다. 근데 쉽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네. 좀 생각은 좀 깊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윤진 기자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뭐죠? 연동 내 컴퓨터랑 뭐라고 네, 동기화. 아, 동기화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들해요. 검찰식으로 얘기하면. 내 PC에는 프랑스 가서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도 있고 내 PC가 그러면 프랑스에 있던 거냐? 어? 예, 말도 안 되는 검찰의 논리죠. 그 안 쳐도 어저께 그 얘기했어요. 이탈리아 갔다 온 거 2015년에 갔다 왔는데 그럼 내 PC가 2015년에 이탈리아 갔다 왔냐? 내 PC는 얼마 전에 새로 샀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를 하면요 무조건 PC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그 PC는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동기화하면서 모든 것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시키면 사람들이 PC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얘네들 말대로 하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PC를 들고 가서 네가 거기서 이쪽에 PC하고 핸드폰이 한 몸이죠. 그렇죠. 한 몸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디 제주도 가서 막 사진 찍어. 동기화 그러면 그 사진이 내 PC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걔네들 이론대로 하면 그 PC는 제주도에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법정에서 검찰이 말하는 식으로 하자면 언뜻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계속 이제 검찰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언뜻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게 뭐냐 사람이 언뜻 들었을 때 그럴싸하다 즉 오해와 오인을 유도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의 거의 유일한 전략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장윤기 기자님 요즘 여기저기서 활약도 대단하시고 네, 좀 전에 황희두 씨 무죄 선고 났다고 1심 네, 무죄 선고 나왔다고 저희 지금 김태현 기자가 전화해가지고 끼끼끼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선배도 무죄 나올 거라고 거의 다 무죄 나와야죠 뭐. 아니 이제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태현 기자 말로는 황희두 씨가 그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를 재판장이 판결문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 읽었대요. 그래서 검사들 들으라고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는 모두 다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사실적 시명유선이라 보기 어렵다. 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우리 장윤진 기자님 오늘 방송 있으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 없고. 장윤진 TV 지금 구독자는 어디? 예, 12만 8천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줄지는 않고 있고요. 줄지는 않고요. 조금씩이지만 예, 장윤진 TV 12만 8천 빨리 13만 돌파시켜 주시고요. 아주 로엠피 아주 경제에 들어가시면 아주 로엠피 장윤진 기자님이 편집국장이십니다. 거기서 이 검찰발 기사나 법원발 기사 같은 것들은 법률에 관한 것들은 거기서 다 다루니까 이제 아주 로엠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장용진 TV 들어가시면요. 장용진.com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장터가 있어요. 마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좋은 제품 많으니까 장용진닷컴도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조만간 저기 장용진 TV에서 이제 멤버십을 하려고 해요. 아, 예. 예. 거기 이번에는 그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멤버십에 그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선착순 100명으로 조국의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조국의 시간 책을 예, 멤버십. 예. 멤버십 금액이나 이름은 뭐예요? 뭐. 아, 그 멤버십 이름도 정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검찰개혁 10,000원, 언론개혁 20,000원, 사법개혁 30,000원, 아, 그렇구나. 국민의힘 해체 50,000원. 뭐 이렇게 아 예 어 그 단계를 제가 정해야겠네요. 예. 정해야죠. 예, 최하 리민씨 뭐 5,000원,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있든가. 어 김어 다스베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 살치살, 안창살 뭐 이렇게 갖고 부위별로 삼겹살은 아, 부위별로 예. 어, 그렇고 거기는 살치살이 제일 비싸요. 아 50만 원이에요. 아, 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김태현 회원 10,000원, 장용진 회원 20,000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되고 김앤장 회원 30,000원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어, 예. 뭐 이름도 정해야 되고 색깔 마크도 다 다르니까 아, 예, 조만간 그 하면 저도 가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치 클리핑, 네 곽동수 그리고 노종열 우리 시사 정치 클리핑에 이어서 장용진 기자 모시고 저희가 정경진 교수님 재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 좀 따져봤습니다. 정치 클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